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에서 제작된 하이드라 스테레오 리버브 트레몰로를 만나보겠습니다. 고음질의 트루 스테레오 리버브와 트레몰로 이펙터 페달인 하이드라는 세 가지 스튜디오 퀄리티 리버브 모드를 탑재하고 있으며 세 가지 빈티지 보이싱 트레몰로 모드를 제공합니다. 풋스위치로 세 개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으며 Alt키를 사용해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쉬머, 스프링, 에이지, 룸홀 사이즈를 설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. 이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컬러 이 노브는 눌립니다. 눌리는 순간 Alt 펑션이 활성화가 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이 노브를 돌릴 때는 여기 위에 검은색이 이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네. 컬러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밑에 회색 글씨가 이 노브의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전에 에코스인가? 그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. 킬리에서 요 동일한 방식의 컨트롤 방식을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버브와 트레몰로를 섞은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트 트레몰로의 속도를 조절합니다. 알트 펑션 활성화 시 트레몰로 스테레오 패닝을 설정합니다. 뎁스 트레몰로의 깊이를 조절합니다. 알트 펑션 활성화 시 트레몰로 레벨을 조절합니다. 듀엘 리버브의 잔향의 길이를 조절하고요. 알트 펑션 활성화 시 스테레오 리버브 혹은 웨트라이 설정을 조절합니다. 컬러 리버브의 톤을 조절합니다. 이노브를 누르면 알트 펑션이 활성화됩니다. 믹서 리버브의 음량을 조절합니다. 알트 펑션 활성화 시 각 리버브 모드의 효과를 조절합니다. 토글 스위치 스프링 플레이트 룸 리버브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요. 알트 펑션 활성화 시 트레몰로 파형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. 일단은 룸 리버브 설정이 네. 되어 있고요. 네, 리버브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네. 좋습니다.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. 좋습니다. 다음은 스프링 리버브. 킬리의
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 사운드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나뉘지 않을 것 맞아요. 같습니다.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, 그리고 전구가의 스윕스팟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, 이 리버브 3개가 스튜디오 퀄리티라고 했는데, 이 정말로 좋은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. 트래블러 사운드를 한번 독립적으로 네. 들어볼게요. 잠시만요. 지금은 네, 사인. 은은하게, 좋죠. 은은하게 예쁘게 다음에 걸렸죠? 누르고 하모닉, 그 다음에 뎁스를 좀더 줘볼게요. 예쁘게 걸립니다. 좋습니다. 팔 예쁘게 걸려요. 자, 리버브에서 플레이트랑 같이 물려서. 정말 아름답죠. 이게 지금 뭐 대단하게 새롭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이 페달 조합이라든가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오히려 조합이 뭐왜 이렇게 묶거나 쌓을 정도 뭐 그때 이제 저희가 저그 어디야 월러스에서 했던 네? 뭐 공간계랑 이제 퍼즈 뭐 드라이브 이쪽 이렇게 막 섞어서 약간 사이키델릭한 네? 톤을 만드는 특수 톤. 뭐 이런 거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이 모듈레이션과 이제 공간계를 같이 엮어서 내는 거는 사실 이제는 맞아요. 딱히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요 페달이 제가 아까 처음부터 치면서 느낀 게 물론 과하게 걸면 또 과하게 네. 나겠지만 예뻐요. 얘는 그냥 예쁜 낸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리가 다 너무 예쁘고 그 이게 러프하고 이렇게 막확 시원한 느낌의 음악 이런 것보다는 참 멜로우한 사운드를 뽑아내는 거에 있어서 공간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듈레이션계도 확실히 좀 선들이 다 예쁘게 떨어지는 감이 확실히 좀 많거든요. 그 모듈레이션이 다 깨끗하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. 어떤 그 이제 모듈레이션계 같은 경우는 살짝 세츄레이션이 걸려서 막 이렇게 막 지글지글하는 느낌도 나고 찌그러지는 느낌도 나서 좀더 힘있게 난다거나 아니면 더좀 극강으로 좀 빈티지하게 가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아 나는 깨끗해 나는 참이슬 같아 뭐뭐 뭐 진짜 그런 네? 퓨어한 느낌이 딱 나는 페달이에요. 그래서 이게 장르적으로 선택했을 때어어저 예쁜 음악을 잘쓸수 있겠다는 생각을 치면서 계속 들었었어요. 네. 심지어 이 저번에 에코스를 다뤄봤을 때도 느낀 부분이지만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노브들을 정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연주자가 딱 필요한
그리고 어떻게 조절을 해도 간단하게 네네. 좋은 사운드를 내줄 수 있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맞아요. 한 페달에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 시창이 없는 이 그런 페달들 같은 경우에 닫을 때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거든요. 외워야 그죠? 되고. 그죠. 왜냐하면은 일단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네.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물론 이 메리스 제품들도 그랬지만 알트 펑션 키를 눌러서 다른 노브들을 조작을 할 때 굉장히 직관적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페달을 하나에 정말 잘 넣어놨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평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운드.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봐야 될 페달이 아닌가. 은총 씨 먼저 이 킬리의 하이드라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? 네, 하이드라는 소녀였다. 드리겠습니다. 소녀 같은 사운드 하이드라. 이 뭐 하이드라가 사실 우리가 이제 마블의 네, 하이드라 오베니스 보면서 하이드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하이드라구나 이러면서 했던 그 악의 네. 악의 세력의 어떤 그 표현을 담고 네.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, 이 친구는 킬리에서는 소녀 감성을 담는 그런 이펙터가 되지 않겠나 싶고, 이것도 글쎄요 뭐 이것도 올라운드로 다 쓸 수 있겠죠. 그쵸. 이거는 뭐 이것도 이런 느낌이라면 이것도 뭐 사실 취향 타지 않고 누가 쓰셔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범 답안. 진짜로 이 킬리는 연주자들한테 딱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싫어서 나는 아우 나는 이렇게 다반지 같은 이펙터 싫어 재미없어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. 하지만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툭툭 탁톡 와 진짜 좋은 사운드 맞아요. 이걸 원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브랜드와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높은 기술력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원입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